박상준 원장입니다. 우리 신체의 힘을 지탱해주는 신체 부위 중 하나가 무릎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무릎에 질환이 생기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기 쉽습니다. 그래서 무릎 통증이 있다면 병원을 내원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데요. 필요하다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. 인공관절 수술은 손상된 관절 부위에 본인에게 맞는 인공관절 삽입물을 삽입해주는 수술을 말합니다. 안녕하세요. 세운병원 조수치료실 이주연입니다. 오늘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 운동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영상은 두 개로 나눠 준비했는데요. 이번 영상은 무릎 수술 초기 관절 가동 범위 증가를 위한 운동 방법,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주변 근력 강화 운동 방법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동작입니다. 첫 번째 동작은 무릎 신전 운동입니다.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굳은 환자분들을 위해 준비된 운동입니다. 돌돌 마른 수건을 발목 아래에 받쳐둔 뒤 무릎 중앙에 있는 무릎 위쪽을 잡고 구부러진 무릎을 내 체중을 이용해서 꾹 눌러줍니다. 10초 유지합니다. 두 번째 동작입니다. 두 번째 동작은 무릎 굴곡 운동입니다. 수건을 이용해서 수건을 길게 잡고 발 뒤꿈치에 크로스해서 견고하게 잡습니다. 발목은 몸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수술한 다리의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지그시 가져옵니다. 이때 통증이 있으시면 거기서 멈춰서 10초 정도 유지합니다. 들었다가 아까보다 조금 더 당겨서 유지합니다. 세 번째 동작입니다. 이번에도 무릎 신전 운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알려드렸던 운동과 동일한 자세로 최대한 무릎을 핀 상태로 발목은 몸쪽으로 당겨서 유지합니다. 무릎뼈 위쪽을 찾아서 손을 포개어 놓고 내 체중을 이용하여 10초 동안 지그시 눌러줍니다. 네 번째 동작입니다. 무릎 굴곡 운동인데요. 두 번째 동작보다 조금 더 각도를 내보겠습니다. 수술한 다리를 건강한 다리로 포개어 둔 뒤 건강한 다리 쪽 무게를 이용하여 지그시 눌러줍니다. 통증이 발생되는 범위까지 가시면 됩니다. 10초 유지할게요. 잘 따라해 보셨나요?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며 운동 중간 통증이 있으면 꼭 병원 내원 후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영상 때 또 뵙겠습니다.